그만한 새끼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. 그거 내가 모를 줄 알아? 발신기야!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발 지금은 도마시대 가자. 자 갑시다 여러분들. 신속히 이동하라. 팔로우 팔로우 미. 오소리야, 어제 그 오소리 한번 찾아보게. 어디 있었지? 봐보세요. 잠깐만. 뭐야? 사람 아닌데, 뭐야? 여기였다.
뭐야?
여러분들을 보면은 유통기한 달려 누가 죽였나? 어? 어디요? 누가 존나 새끼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. 너 내가 모를 줄 알아? 어디 숨었냐? 누구 이 씨발 새끼들 누구 확 진짜 어?
어디 숨었어? 어디 숨었냐고? 나 안 나오잖아. 나 사장 늘어서 확 다 죽였나, 짠. 너도 나와라, 아이. 죽였나, 짠. 33층. 33층. 조심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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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어디로 가니? 오빠 쓰니? 소리 하던데, 나한테 얘기 안 뭐라 얘기하던데. 오빠 쓰 올라와서 오빠 쓰니? 3층. 올라올 때 못 한대. 없다고? 어. 3층까지 올라왔어, 방금 전까지. 어? 방금 전까지 3층에 올라왔다니까. 함께 쉬고 온다. 바로 주풍 날려오지. 아, 너무 놀랐다. 와, 땀난 거 봐요. 와, 어디로? 어떻게 못 맞출 수가 있지, 형님이? 2층 안 가니? 2층 안 가니? 어떻게 형님이 올라오는 걸 못 맞출 수가 있지? 못 봤어. 근데 나하고 내가 원만하게 말을 했었거든, 분명히. 아이. 형님하고 말이 난 겹친 줄 알았어. 난 뭐 대화한 줄 알았어, 난. 뭐라고 얘기했는데? 후대방에 있는 것 같아. 여기 전기도 안 들어온 여기 폐모텔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? 안에 누구야? 나다 새끼야. 뭐야? 안 가, 씨발 새끼야.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마 할 말이 없어 보네.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야? 아니, 방송 좀 하려고요. 넌 지금 뭐 할 말이 없어, 그냥. 아니, 방송 좀. 어, 뭐야, 너 신고를. 뭐라는 거야, 저 새끼, 일단 신고를. 나 쫀 거 아니다, 응? 신고. 어이, 아재요. 역성 무대. 아저씨, 얘기 좀 합시다. 할 얘기 없어, 이 새끼야. 얘기 좀 하게. 할 얘기 없어. 좀 이상해, 빨리 가, 이 새끼야. 와, 다 올라간다, 야. 얘 확 죽여버렸어, 다. 어?
아니 잠깐만 들어가 봅시다. 들어오지 마라. 조심해 조심해. 말했다 좋게 말했대. 아재, 하나만 물어보고 나 나갈게. 하나만 보고. 어저께 우리 차 앞에다가 왜 오소리 갖다가, 죽은 오소리 갖다가 갖다 놓은 이유가 뭐여? 몰랐을 것 같아? 어? 내가 누구 몰랐을 것 같아? 그러고 여기는 폐모텔이잖아. 전기는 어디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전기를 어떻게 여기 원래 이라고 내 집이야. 목소리가 달라졌다. 여기 폐모텔 1층에 보면은 끝에 방, 거기도 똑같아. 끝에 방이요. 1층. 우리가 방송 온지 거기가 꽤나 오래된 곳인데, 거기도 보면은 비계에다가 대못 박아놓고, 말뚝 박아놓고, 그것도 니 소용이지. 니가 했지. 니가 했지. 내가 우리 집에서 그런다는지. 들어와도 돼? 가라. 가라고! 아니, 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얘기 좀 하게. 얘기 좀. 할 말 없어. 야, 너 같은 새끼들이랑 뭔 할 말이 있었어? 와, 너 언제부터 살았어, 여기서? 하나만 물어보자. 언제부터 살았어, 여기서? 뭐야? 원래 여기는, 여기, 폐문들 원래 비었던 곳이요. 근데 전기를 어디다 끌어다 쓰고. 여기가 왜 폐모텔이요? 와, 이게 폐모텔인데 폐모텔 아니라고 해요. 우리 집 왜 폐모텔이냐고. 거기 안에 있는 여자 속옷은 뭐예요? 가라, 빨리. 나 너희 같은 새끼들은 할 말 없을게. 빨리 가라. 이게 그 문이 네 거예요? 네 거예요? 내 집이라고! 오! 아! 와! 신발! 와, 힘 존나 계세요. 문이 안 열려. 와. 와, 미쳐버렸네. 그럼 그 쇠파이프 들고 다니는 건 뭐 하니 들고 다니냐? 뭐? 물건 때려 죽이려고. 안 돼, 안 돼. 나가야 될 것 같아, 여러분들. 괜히 더 성나게 하려고 빼면 더 성질 건 나가야 될 것 같아, 나만 해도. 성질을 대도 건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.
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